기억하고 계시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야, 그 자칫하면 거시기 했겠다. 되게 그냥 민망했어요, 사실. 되게 조심스러웠고. 그럼요. 네, 서로 되게 조심스럽게 촬영했어요. 너무 선수 같아요. 태희룡 앞에 있으면 진짜. 그렇죠. 사실 딱 쳐낼 때는 쳐내야 되는데 그럼요. 완전 들었다 놨다. 네. 요물이라 그러죠. 요물이요. 김유리 씨와 공효진 씨 분 중에 한 분만 선택하려면 어떤 분과 더? 일단은 강우가 자체가 태웅 씨를 너무 사랑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이게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공효진 선배님을 보면 네. 촬영장에서 보든 뭘 하든 네. 보면은 계속 눈길이 가기는 해요. 죽은의 태양에 푹 빠진 남자 서인국. 그렇다면 그가 야. 선택한 명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나 강우가 네. 나왔던 네. 그 사탕. 아, 예. 네. 두 번째는 나 너 때문에 결혼 깨고 왔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 애기 오빠랑 갈까? 대한민국 여심을 흔들었던 송지섭 씨의 대사. 아. 선배님이 주중원 선생이 애기하라 했다? 네.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방송 보면서 아 저거구나. 왜냐면 대본에는 네. 없었어요 그게. 아 애드립이었어요? 네. 그 주중원 사장과 태웅씨 씨가 애드립으로 만든 아 애기야 가자 2탄이네요. 강호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애기야 가자. 갈까요? 저 나갈 뻔했어요. 또 하나는 어디든 태웅씨 씨가 네. 이렇게 얼굴을 만지면서 네.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사장님은 태국수과 주중원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바로 그 장면. 내가 진짜 대리석으로 만든 방공원 줄 알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이 한마디에 와 난리가 났어. 그리고 죽은의 태양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들 있죠. 바로 귀신들. 실제로 되게 무서워요. 아 본 적은요? 본 적은 꿈에서밖에. 가위를 들을 때 네. 정말 신기한 게 죽은의 태양을 촬영하다 보면은 네. 그 싸한 느낌을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요? 네. 죽은의 태양에서도 태공실 씨가 그랬잖아요. 네.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온다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진짜. 그러면은 강호가 뽑는 최고의 귀신은 누구예요? 구두 귀신. 아. 구두 귀신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무서웠죠. 그죠. 출연자 시청자 모두를 놀라게 한 분홍 구두 귀신. 그런데 그 귀신의 정체가 원조 국민 여동생 유경아 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처럼 죽은의 태양 속에는 많은 카메오들이 드라마를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끼리 놀고 싶은데 안정적인 여고생 연기로 호평을 가봐. 받은 걸스데이 미나 형부터 나 바빠서 갈게.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남편을 오싹할 정도로 실감나게 연기한 배우 정찬 씨. 가족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안겨준 배우 김희정 씨까지 매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카메오들의 특별 출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망칠 수가 없어도 돼 안을 수도 없어도 돼. 앞으로도 서인국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곧 지금 바로 네, 죽은의 태양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드라마 죽은의 태양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는 특히 여성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취재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영생의 아이콘 뱀파이어처럼 늙지 않는 스타 동안의 비법 배워보시죠. 응? 연예계에 존재하는 미스터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정체는 바로 뱀파이어. 아니 이 스타들이 뱀파이어? 정말 아무도 안 늙는 것 같아요. 몇 살이세요? 이렇게 뜯어줘요. 돈을 많이 드린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연예계 뱀파이어 스타입니다. 대한민국 최강 꽃미남 스타 원빈. 1997년 21살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우수에 찬 눈빛, 조각 같은 외모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원빈 씨만 피해간 16년의 세월 뱀파이어 스타 인정. 청순미인 사랑스러운 그녀 한지민 씨. 지난 2003년 22살에 데뷔해 한결같은 청순 미모를 뽐내고 있는데요. 어디 봐서 저 얼굴이 30대입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전한 한지민 씨 역시 뱀파이어 스타. 그리고 방부제 외모로 눈길을 끌며 뱀파이어에 등극한 또 다른 스타 김지훈. 근데 제가 봐도 똑같더라고요. 이상하게 갈수록 어려 보이죠? 김지훈 씨의 시간은 거꾸로 가나 봅니다. 한 20여 년 전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늘 세수하고 로션을 발라왔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부터 저는 제 피부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었나 봐요. 주문 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오세요. 자신감 있으신데요? 요즘 피곤해서 뭐 약간의 트러블은 생겼지만 전체적인 피부톤은